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선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시온산에 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구약 선지서 오바다 1장 21절 말씀의 상황입니다. 시온산에 강림하여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인 붉은 에돔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붉은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시온산에 강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4절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시온산에 강림한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14만 4천. 자,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식물의 열매들을 정성스럽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 농부나 일꾼들이 땀 흘려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서 먹고 마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만물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추수감사주의일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만물들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희생이 되어주고 또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쓰임을 받는데, 정작 만물의 주인 되게 하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게 하는 주일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여러 가지 식물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느껴지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만물의 열매들처럼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될 존재는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맺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며,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매번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두 구절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14만 4천의 자격 요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정말 하루속히 신속히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신앙을 다지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정결을 지켰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사로이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행동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고 14만 4천이니까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육체는 흙으로 가서 묻히고 나 혼자 낙원에 갔다가 혼자 나중에 부활해 천국 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14만 4천 곧 군대, 에스겔 성경에서 보여졌던 그 큰 무리, 큰 군대로 보여졌잖아요. 바로 그 군대들이요. 변화송도 하늘군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은 이 백마군대의 대장이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백마를 타고 많은 무리들이 백마탄 충신과 진실이라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늘 군대들이. 바로 그 군대들이 바로 여기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이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했다. 정절을 지켰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백절불굴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데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하시는가?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고 하시는가?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자가 누구냐는 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변화송도대. 그런데 여자로 더불어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가 누구냐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실 때 계시록 17장 3절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그러니까 음녀죠, 음녀. 그래, 여자마다 자기의 신랑 남편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달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여자라고는 했지만은 실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실 때 붉은빛 짐승을 탄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바로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여자가 바로 계시록 14장 4절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그 여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신랑에 대해서 정절을 지킨 생명이 있고 신랑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지 못한 음녀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지를 못하고 붉은빛 짐승을 타버린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탄 상태가 바로 음녀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다시 반복하지만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들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다 할지라도 간판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붉은빛 짐승을 타버리면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음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음녀화된 교회, 바벨화된 교회, 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붉은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했다는 것이고 붉은 공산주의 사상, 곧 무신론 사상을 용납했다는 것이고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실제로 보여지냐면 유물론으로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보여지는 물질이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의 근원은 물질이며 모든 것이 물질이라서 물질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인데 바로 유물론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오늘의 교회가 여자가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야곱처럼 자신이 쓴 팥죽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진 생명들이 아니고 에서 에돔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우선 배고프고 나에게는 식물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돈과 재물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과 사상 주의를 가진 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 여자의 모습입니다. 붉은빛 짐승은 바로 무신론 사상이며 유물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붉은빛 짐승입니다. 오늘의 공산주의 세력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주의를 말씀한 것이 바로 붉은빛 짐승인데, 이 붉은빛 짐승을 이 여자가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른다 할지라도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그들과 친합하거나, 그러니까 친하게 잘 지내보려고 한다거나, 또 그들이 주장하는 유물주의 사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순간 붉은빛 짐승을 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가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말씀한 이 여자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이런 음료화된 교회, 유물론 유물주의 사상을 용납해버린 그런 교회와 더불어서, 그런 교회와 교회 중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회중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무리 중에 섞여 있으면서 함께 유물론 사상을 받아들인, 유물주의를 용납해버린 이런 생명들이 바로 여기에서 해당하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 여자, 음료화된 바벨화된 그런 교회와 더불어서 더럽히지를 않는 생명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지 않는, 또 유물론 사상을, 유물주의 사상을 용납하지 않는 이런 생명들이 되야만이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 그래, 유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3절의 본문에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래,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통 대적하고 해방하고 망령되어 일컫는, 자신이 스스로 신처럼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물질을 두고, 마치 물질이 신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이 무신론 사상에 기반해서 이런 유물주의, 이런 사상을 보이는 이런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머리에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인간 종말에는 붉은 짐승의 세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짐승을 용납해버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유물주의를 용납해버리면은 바로 음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그렇게 음녀화된 교회에 속해가지고 더불어가지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무슨 종교생활하는 이런 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음녀와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만 14만 4천으로 하나님께 인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처음 익은 열매의 상태가 돼야만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 누구라도. 그런데 이 음료화된 교회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는 그런 사상주로 오염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대해서 자신이 정절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신랑이 없는 상태에 있는 정결한 처녀가 처녀처럼 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종들, 그런 송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래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여자, 이 음녀화된 여자, 교회가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처럼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가 정체가 뭐냐, 송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단장하고 꾸미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음녀화된 이 바벨화된 이 여자의 모습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이 자줏빛은 바로 청황색 말의 실체를 보여준 겁니다.
이 혼잡한 모습,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자주빛과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이런 사상적인 것이 색깔로 보여준 겁니다. 아주 혼잡한 색깔. 세상적이고 화려한, 유불적인 이런 모습이 바로 색깔로 보여져서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는데 이 여자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단장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참된 신랑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고 생각하고 맞이하고 신앙하는 참된 교회라고 하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염치와 정조로 자신을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 앞에 자신을 아름답게 어여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단장하는 모습이 보여야만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정상적인 성도들의, 종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 옆에 자신을 단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줏빛, 붉은빛, 화려하고 이렇게 혼잡한 이런 모습으로 치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며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며, 그러니까 온통 화려한 물질로 자신을 치장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유물주의라고 합니다. 유물주의.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유물주의화 되어버려요. 유물주의.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전하는 복음주의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유물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몄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로만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을 한 모습이 바로 음녀의 모습입니다. 이런 음녀가 된 이런 교회와 더불어서 더럽히지를 않는 이런 생명들이 14만 4천으로 인을 맞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음녀화된 교회, 바벨화된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그냥 어렵지 않게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서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교회가 유물주의에 빠졌어요. 공산 사상을 용납하고 유물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 바로 이렇게 음녀화된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서 그곳에 소속이 돼서 함께 더불어서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여자로 더불어서 음행하는 자들이고, 14만 4천은 바로 이런 음녀화된, 바벨화된 이런 유물주의 사상을 용납하는 이런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서 섞이지 않고 바로 그곳에 나와서 성별되고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이런 생명들이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이런 여자들에 해당이 된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음녀화된 교회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요한계시론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고 사람이 스스로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쉬운 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만큼 이 말씀은 아주 이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는 어린 양 되시는 신랑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가 되었어요. 반대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여진 붉은빛 짐승을 탄 그 여자는, 오늘의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대신에 신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붉은빛 짐승, 그러니까 무신론 사상을 추종하고 무신론 사상에 기반한 공산주의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들과 친합해야 된다, 친하게 지내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없다, 물질이 모든 것이다, 그런 유물주의 사상이 온통 만연하고 오늘의 교회 소위 말해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요한계시록 17장의 모습처럼 그렇게 음료화되고 바벨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시켜 놓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그런 유물주의 사상을 용납하고 그런 불금도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인정을 받고 14만 4천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생명들이라면은 바로 14만 4천의 요건에 자신이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는 생명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 어린 양 되신 신랑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의 요건을 알았다면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가해질 때. 그래서 14만 4천의 자격 요건의 두 번째를 말씀할 때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성경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이 구간을 읽기는 참 쉬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모든 만물의 이치가 결국 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사는 길이든 죽는 길이든, 복을 받는 길이든 화를 받는 길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모습, 그런 짐승의 세력, 붉은 공산주의, 붉은 용, 마귀의 세력이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든지, 그 둘 중에 한 길밖에는 중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데,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간다는 것이 심히 더 어려운 거. 왜냐? 이 길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앞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런 길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간다는 것이 말이 쉽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신앙 생활로서 그런 신앙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거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유물주와 쌓아놓은 과정에서 그게 힘드니까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오늘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내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시고 내가 이 땅에서 가야 될 길은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뿐이다. 내 인생 삶에 있어서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외길은 없다. 외도는 없다.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내가 앞서가신 길이 내가 가야 될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런 신앙의 이런 이 자세를 가지고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이 14만 4천 곧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앞서 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필요 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가야 돼. 그 길이 설령 사지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니 따라가는 길은 이거는 순교의 길이에요. 순교자 동무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앞서 가신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길이 쉽다면 누구나 다 14만 4천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14만 4천이 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들림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길이 사실은 어려운 길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길.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어려운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려고. 그래서 전 인류 지금 80억이 되어가는 이런 인류 가운데서도 혐의건 열면 딱 14만 4천에만 국한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 영광의 길이.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자,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 14만 4천의 모습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명하시기를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지도 첫 것도 첫 번째도 첫 번째 생명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의 열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다. 거룩하다. 귀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거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14만 4천만이 처음 익은 열매고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고 거룩하다. 이사야 43장의 표현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을 드려요. 이사야 43장과 같이 그렇게 물과 불이 당치 못할 역사에 쓰임받은 종들입니다. 이들이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을 드려요. 그만큼 첫 열매요. 첫 열매만이 하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고 거룩한 생명을 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들은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어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라면은 뭔가 이 종말에 대해서 이 말세 복음 어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낱낱이 세세하게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라면은 그의 영혼이 심령이 뭘 기다리느냐 하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든 생명들은 로마서 8장 23절 함께 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 맺기를 목적하고 우리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의 목적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 맺기를 목적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속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 결국에는 그런 은혜를 입은 생명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자세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종말에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가 몸이 구속을 받아 몸이 죽지 않게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라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런 은혜 그런 은사를 받은 생명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을 사모해요. 어떤 것을 몸의 구속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을 이 사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 양자될 거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기다리는 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모함이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상태가 14만 4천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려. 뭐 말세복음만 아는 사람만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천년 전에 살았던 생명들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생명도 참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은 생명들은 다 자신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만 때가 되지 아니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하신 때가 되므로 실제로 몸의 구속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로 몸의 구속까지 이제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바로 받고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생명들이라면은 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뭔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그 마음의 바람 소망이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돼서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14만 4천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 다음 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기도도 하고 뭐 시인도 한다고 하지만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시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오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다 없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있으니까 14만 4천이라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에는. 지난주 설교의 말씀처럼 전 세계 열국 중에서, 열방 중에서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붉은빛 짐승을 타려고 하고, 모두가 다 유물적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유물주의에 젖어가지고 유물주의에 쩔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유물주의와 맞서 싸우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생명들이 전 세계 곳곳에 어디에인가는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생명들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생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생명이면은 그들이 누구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기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따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생명이 될수 있을까요? 그거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 예수님께 속한 양. 예수님께 속한 양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어린 양 대신은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어렵고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십자가 길이고 순교해야 될 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왜갈수 있느냐? 왜갈수 있느냐는 거죠. 왜갈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말씀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증거하실 때 그랬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따라갈 수 있다는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 정말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갈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길을 갈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된 생명들이 곧 14만 4천.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성자 예수님에게만,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이요. 그 외에 다른 것에 속하거나 다른 인물에 속한 그 상태가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만 속해야 돼요. 이사야 26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다른 주에게 속해 있고 다른 주의 지배를 받았었다. 거기서 말씀하신 다른 주는 인물이에요, 인물들이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인물들. 다른 인물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 다른 인물을 따라갔어요. 다른 인물을 주로 섬기기까지 했어요. 다른 인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더 신성시하고 더 믿고 우상시했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로 맺어진 14만 4천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생명들이다. 어떤 세상에 어떤 세력, 그런 내용 중에는 어떤 정치 세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14만 4천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해야 되지, 무슨 세상의 정치 집단에 속하려고 하고 무슨 세상의 정치 세력에게 속하려고 하고 세상의 정치인에게 끌려다니려고 그런 짓들을 좀 하지 말라 그거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생명들이 돼야 돼요. 그 외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인간 따라가고 세상 어떤 정치 세력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생명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5절 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으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에게 하는 말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그 입은 거짓이 없는 입으로 열매가 있는, 그러니까 누가 열매를 맺느냐,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입술에 거짓이 없으면은 언제 열매를 맺어도 열매 맺습니다. 당장 뭐 주위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은 누가 무슨 소리든, 설령 뭐 이단 소리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하게 전해놓으면 결국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하는 말에서 사람들이 수긍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진실하게만 말해놓으면은 때가 되면은 그 상대편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진심을 알면은 다 수긍을 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누가 맺느냐? 입술이 진실한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입술이 진실하지 못하면 우선 사람의 바글바글 끄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거짓이 드러날 때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다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의 그 모습은 입에 거짓말이 없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진실한 자가 최후의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사사로운이도 거짓말 좀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들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수준의 그런 모습, 최고의 신앙과 인격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말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요건에 해당이 돼야만이, 이런 작용 요건에 부합한 생명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모습은 흠이 없는 자다. 그 인격은 흠이 없는 신부단장을 갖췄다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면 정말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되잖아. 흠도 점도 티도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실 주님의 신부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 성결한 인격, 죄와 상관이 없는 인격.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지를 다 불로 살라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을 때도 우리는 의에 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서 3장 14절에 말씀해 주실 때, 자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하늘로 태워버리고 이 땅도 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남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아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이 돼야 되느냐, 흠이 없는 생명이 돼야 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두려우신 심판주님으로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생존 성도로서,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의 구속을 받은 이 몸이 살아있는 생존 성도로서 변화 승천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왕권을 받습니다. 왕국 부서가 조직이 되어 왕권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1절에서 본 말씀처럼 어린 양과 14만의 시온산에 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지상 강림해서 자기들이 전한 복음, 자기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수를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말씀대로 두 증인, 그래 14만 4천의 대표격이 두 증인이에요. 그 두 증인 아래는, 두 증인 안에는 14만 4천의 수가 다 포함된 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1260일, 14만 4천이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시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했었어요. 북방으로부터 환란을 경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세시가 이루어진다는 것, 심판과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그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걔는 지상 강림에서 짐승의 세를 없이 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바로 14만 4천,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이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 남은 자 된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의 남은 자?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같은 이런 모습의 남은 자. 그런 모습의 남은 자는 어떤 모습이요? 땅에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열매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만물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만물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해서 열매 맺어서 사람들에게 희생이 되어주고 유익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다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출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다시금 육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신 이 자격 요건에 부합한 자가 되어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신부의 자격을 갖춰서 영광중에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